두 분은 계속 질문을 하게 되네요.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네. 우리도 할 거예요. 자, 두 분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동네는 없는 것 같다. 인욱 씨 들어보셨어요? 들어봤겠어요? 네,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카이스트, 키스티, 키스트 이러면서 네. 좀 카이스트는 들어봤잖아요. 네.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종류인지를 우리 선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 부 산하에 25개의 출연 연구소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소고요. 제가 다니는 키스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에요. 정보를 연구하는 아이가, 곳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개인적으로 찾으려면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려면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과학기술 정보를 저희 키스티가 전부 다 모으고 가져오고 사오고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냥 정보만 제공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네. 이 정보를 분석해서 누가 가장 연구를 잘하는지 누구랑 누구랑 연구하니까 성적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슈퍼컴퓨터 센터를 키스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네. 일반 연구자들이 기관에서 대학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키스티를 지정을 해서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를 운영하면서 슈퍼컴퓨터를 써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죠. 아니 진짜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이네요. 맞습니다.